지금은 어느 정도 이제 패턴 봐가면서 하는 거잖아. 그냥 무작정 막 내가 막그 특대로 막 내려찍기 그게 아니라 뭐 무브셋을 잘 활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약공, 그리고 이게 풀강공, 그리고 이게 그냥 강공, 그리고 점강공 이렇게 다 섞어서 해요. 4개 다 섞어서 해. 그러니까 짜투리 공격에는 메스메르 같은 애들은 짜투리에 요거를 섞을 수가 있고요. 그 사이사이 콤보 사이에 특대는 못 섞지. 특대는 못 섞고 직검도 힘드나? 직검은 한대톡 치고 단검은 한대 때릴 수 있겠다. 그러니까 무브셋이 많아서 잘 활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또 다른 재미가 있어. 근데 특대로 할 때보다 지금 불편 부분 거의 많이 안 하잖아. 특정 몬스터 빼고는. 그때는 그냥 억울한 거지, 씨. 아, 뭐, 판정 이래. 아, 근데 그건 좀 힘들어요. 왜냐면, 이게 공간 보정, 지향 보정 카메라 때문에. 아, 점프 안 되는구나. 점프해서 또 한번 쩡궁 날려고 했는데. 하나하나 연구해가지고 막. 박스 막 해서 하고 한번 더 때려. 하고? 아, 맞았네요. 강공? 캐쳐? 하고 때리고. 아, 아이, 점강공 안 나갔어. 어, 또안 나갔어. 점프가 시켰어. 점프가 시켰어. 점프가 씹혔어. 뒤! 아, 키 씹은 아니고, 그러니까 살짝 씹혔나봐. 선임, 다른 키 선임력으로 씹혔나봐요. 해피 키 선임력으로. 해피 선임력으로 씹혔나봐. 만들어봐, 임마. 얘가 호랑 말, 그 말소리가 들리면은 그런 패턴이 나오는 것 같아요. 가까이 가서 때려주고 깔아두기 하지 말고 있나. 이건 바깥에 점프하면서 점고. 그쵸? 응용력 절었죠? 이거 말고 임마. 응용 쩔었죠? 하고 때리고. 잃어버린 분권 발경 쓰자고? 아니 왜 이렇게 발경 좋아해? 오빠, 오빠. 어? 오빠. 분권이야라고 하는 사람, 오아라고 하는 사람이라? 저는 그래도 분권이라고 하긴 하는데. 야, 나름 재밌게 잡았다. 나름 2패를 많이 보니까 2패 패턴의 숙련이 올라서 패턴 파이 하면서. 근데 중간에 너무 얻어맞았다. 나중에 연습해서 노 데미지로 한막 해보자잉.